여러분, 오늘 둘러볼 살집은 레미안 퍼스티지입니다. 구독자님 초대로 다녀왔고요. 44평 T2 타입 둘러봤습니다. 입지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가 단지고요. 오늘 보실 집은 시세가 40억 정도예요. 매물로는 안 내놓으셨대요. 고속터미널에는 신세계백화점도 상권이 발달했고요. 또 바로 옆에 대형병원도 있습니다. 다 장점이에요. 잠원초등학교가 바로 붙어있는데 여기서 글씨는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여기에 바로 잠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초품하죠. 조경도 훌륭합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촬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두 눈으로만 보고 왔으니까 요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도 살펴볼게요. 44평 4베이고요. 침실 4개, 욕실 2개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주방으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고 현관에서 거실로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115동 고층집이어서 한강이 바로 보이고 레미안 원 데일리 공사 현장도 가까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입니다. 지금 제가 드디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44평 T2 타입 둘러볼 거고요. 일부러 제가 전실부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주방으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고 거실로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왼편에는 양문형으로 신발장이 3개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신발장이기 때문에 얘만 한번 열어볼게요. 다른 것들은 비슷한데 요거 있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진공 기능이 있는 솔인 것 같은데 신발이나 이런 데 뭐 문들면 이렇게 탁탁탁 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실에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쪽으로 바로 주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이 길을 쭉 따라서 주방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제 오른편에는 세탁기 놓는 자리가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왼편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애벌빨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국 쿡탑이 있어서 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쿡탑이 왜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더티키친이라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음식들은 여기서 조리를 하고 냄새가 안쪽으로 안 들어가도록 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 활용을 잘했다. 그리고 이쪽에 주방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주방에 왔습니다. 우선은 기역자형 주방이에요. 이쪽부터 4구짜리 가스쿡탑 되어 있고요. 싱크볼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상부장, 렌즈우드 이렇게 쭉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하부장은 나머지는 그냥 수납 공간인데 이 광파오븐 옵션을 넣었고요. 이쪽에는 식기세척기 12인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다 옵션이에요. 여기도 지금 빌트인 냉장고를 했고요. 여긴 열어보니까 김치냉장고더라고요. 위에는 수납 공간입니다. 뒤에도 다 수납 공간이고요.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한 주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거실에 왔습니다. 사이즈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쪽이 4.7m, 이쪽이 6.5m예요. 굉장히 넓은 거실이죠? 지금 가구가 없어서 느껴질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넓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왼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입면 분양식 창으로 되어 있고요. 40평답게 양쪽에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위가 좀 올라와 있어요. 보통 통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구를 놓을 수도 있고 반열해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간이 넓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윗편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 40평대답죠?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에 두 대가 있습니다. 천장 높이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그냥 높이는 2.3m예요. 평균적인 높이인데 우물형 천장이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이렇게 직각으로 딱딱딱 끊어져 되어 있는데 여기는 라운딩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우물형 천장을 살린 그런 인테리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안방 발코니를 거쳐서 안방에 왔습니다. 안방은 3.5m, 3.6m예요. 그리고 왼편에 붙박이장이 있고요. 그리고 너머로는 드레스룸, 화장대, 부부욕실이 있어요.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화장대가 있는데요. 굉장히 커요. 이 정도는 돼야 진짜 화장대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뭔가 40평대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 오른편에 팬트리가 있어요. 이 벽 하나만큼이 다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꽤 깊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 자체는 수납 공간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도 붙박이장이 있었고 팬트리까지 있기 때문에 40평대에 걸맞는 수납 공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가 부부욕실이에요. 부부욕실도 공용욕실만큼 크기가 나오고요. 뭔가 호텔 욕실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다른 거는 다 볼 게 없고 여기 여닫이가 있는데 좀 독특해요. 이렇게 열면은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닫아도 거울이 있고 댐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막 닫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샤워부스가 있는데요. 샤워부스는 공간이 크다는 게 장점이고 저희가 익히 아는 해바라기 수전부터 해서 일반적인 샤워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안방 맞은편에 있는 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방이 44평이잖아요. 여기에 침실 3개, 거실이 있고 이 맞은편에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이 온전한 방입니다. 알파룸이나 이런 팬트리가 아니라 온전한 방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제 뒤편으로는 실외기실이 있고요. 제 옆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저는 활용도를 높이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마지막 침실입니다. 붙박이 장이 있어서 여기를 왔고요. 이쪽 맞은편에 욕실도 있어요. 공용욕실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자료화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붙박이 장은 양문형으로 두 개가 되어 있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럼 열어서 보여드릴까요? 보통 이렇게 양문형이면 하나는 공간이 크고 하나는 공간이 반씩 나뉘어져 있죠. 일반적인 형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침실까지 다 둘러봤고요. 마지막으로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반포레미안 퍼스티지 44평 T2 타입 둘러보셨습니다. 촬영 허락해주신 구독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살치 채널 박민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끄끄끄. 감사합니다. Together we are free.